이 고비만 넘으면 통합 준결승이다. 하반기 6강 첫 경기. 하반기를 대표할 팀을 가려내기 위해 1대1 매치플레이로 맞붙을 두 팀은 하반기 18강 6경기의 승자 앵그리골 초전박살 초탄 명중 초반부터 초전박살을 내겠습니다. 나이스! 야 초전 자리 나이스! 나이스 이골! 열심히 치겠습니다. 이런 샷을 보여주겠다. 앵그리 골! 이름은 앵그리, 얼굴은 방그리, 앵그리 골! 18강 5경기, 기승전결 완벽한 쇼의 주인공. 오, 안 돼요. 연습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팀 충남! 팀 충남의 쇼는 계속된다. 2024 넥슨 세인트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드디어 오늘부터 하반기 6강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6강부터는 이제 경기 방식도 조금 달라지죠? 네, 18강까지는요. 네. 스로크 플레이였고요. 네. 이 6강부터는요. 바로 매치 플레이로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월식 개인전 네. 2인, 3인 얼터네이트 방식은 그대로 동일하지만 이 매치 플레이 때문에 두 팀 간의 경쟁이 아주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힐코스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업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9홀 다 마치기 전에 경기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프로그램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연속으로 경기를 뛰어야 되는 팀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잔여 경기를 치르고 바로 6강 경기를 치르게 됐거든요. 우리 팀 충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 때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선수분들이 몸이 좀 다 풀린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경기 전에 조금 체력을 아무래도 조금 썼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네. 그래서 한번 쳐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6강에서 이제 붙을 팀이 저희가 이제 18강에서 6강 올라올 때 저희를 또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 좋게 매너 좋은 팀이랑 같이 경기할 수 있어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맞붙었을 때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예. 과연 응원을 해줄지. 네. 앵그리 골프. 예. 오늘 굉장히 화목해 보이세요. 오늘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네, 나쁘진 네, 않아요. 화가 좀 나야 잘 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각오는 초전박살이었거든요. 예. 뭐, 저희는 항상 초전박살 작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강 올라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생도 많으셨고요. 대신에 뭐, 저희도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18강에서 투 언더파라는 아주 멋진 기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2024 넥슨 세인트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가자! 준결승! 통합 준결승으로 가는 첫 경기입니다. 하반기 6강 1경기의 상대팀은 팀 충남과 앵그리 골프입니다. 3인 혼성 나인홀 변형 매치플레이입니다. 세월식 각각 개인전 2인 3인 얼터네이트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하반기 힐디자인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18강까지는 레이크 코스였고 6강부터는 힐 코스에서 펼쳐집니다. 전장이 약간 길어졌고요. 또 약간 산악 코스이기 때문에 레이크 코스와는 또 다른 느낌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6강부터는 매치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룰 설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 첫 번째로 티샷 할 팀은 앵그리 골프 팀입니다. 1번 홀부터 3번 홀까지는요 개인전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1번 홀은요 특히 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가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첫 번째 홀, 비교적 길지 않은 홀이 되겠죠? 네, 하지만 약간 왼쪽으로 휘어져 있고 오르막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티샷에서 드로우 공략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플레이가 되고요. 티샷이 좋을 경우 아주 짧은 웨지샷으로 공략이 됩니다. 양 팀의 윤일수 선수와 이영수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윤일수 선수가 이번 시즌 앵그리 골프를 대표해서 정말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이글도 기록을 했었고요. 네. 굉장한 장타자고요. 안전한 공략으로에서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습니다. 샷! 굿샷! 아, 잘한다. 굿샷! 그렇지! 와, 다리가 안 잡았는데도 여기까지 왔으면, 잡았으면 원혼 됐겠어요. 장타자라고 해도 예. 얼마나 가기 썰었는데 유니스 선수랑 거의 280m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좋아요. 팀 충남의 이영수 선수의 티샷입니다. 이영수 선수 스윙 보면요 굉장히 안정돼 있죠. 아주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있고요. 정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티샷도 멀리 갔어요. 두 선수 모두 아주 짧은 세컨샷을 남겨놓게 됩니다. 일단은 뒤에가 만약에 뒤핀이면 한 5m 짧게 잡으라고. 짧게 쳐보고 이제 하자. 그래가 이제 결정해보자. 팀의 충남 명예를 위해서 그러지요.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사투리 왔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돼요. 그리요? 근데 여기 고향이 충남인 사람은 한 명도 있구나. 다 있어요. 명사, 오리지널 네. 충남이고. 오리지널. 인산의 딸. 인산의 딸. 충남 천안에 30년 이상 살았으면 고향이죠. 뭐. 맞아요. 나도 꽤 오래 살았는데. 맞아요. 양팀 모두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거리예요. 윤일수 선수의 두 번째 샷. 현재 약 70m 정도의 세컨샷 거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탑핑이 났고요.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페널티 구역까지 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탑핑이 났네. 저만이야. 조금 더 눌려쳐라. 이제. 헤드 한번 떨어뜨리고 쳐. 이영수 선수는 마음이 편해지겠죠. 가볍게 두 번째 샷. 굿샷. 셋. 확실히 셋. 부드럽고 와. 안정적입니다. 네. 슛.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손쉽게 첫 번째 홀을 가져가겠는데요. 영수 형 갈게요. 페널티 구역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의 페널티를 받고 이제 드롭을 한 후에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채 빼고. 여기서 네 번째 샷이에요. 지금 이제 또 러프에서 드롭을 하다 보니까 드롭한 볼이 굉장히 풀에 깊게 박혔습니다. 필요 없어. 그냥. 그래. 해보고 캐스로 가면 돼. 이 정도 상황이면 보통 그냥 홀을 포기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일단 연습도 좀 하고 이게 네.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모르잖아요. 또 이제 상대팀이 퍼팅감을 못 느끼게 아예 컨실을 줘버리자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줘라 일단 오케이 줘. 그래. 컨시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 세컨샷 미스로 팀 충남에게 첫 번째 홀을 내준 앵그리 골프입니다. 가자 따라가는 게 더 재밌다. 누나 여기서 찾아볼게. 저 누나야 동서 만들어볼게. 괜찮다. 이제 저번에 이래 실수는 괜찮아. 저번 실수가 제일 나아. 후반을 하고 실수했잖아. 후반에 실수만 하지. 돌리게 가봐. 두 번째 홀로 갑니다. 두 번째 홀 파3죠? 네, 굉장히 짧은 파3 홀입니다. 역시 이번 홀 파3 같은 경우도 여자 선수들이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쉽게 또 버디가 나올 수 있는 홀이에요. 힐데스하임의 파3 홀은 이렇게 물을 건너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홀은 뉴어리스트에게 핸드 샤워기도 증정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홀은 앵그리 골프의 미스로 손쉽게 가져온 팀 충남인데요. 두 번째 홀은 어떨까요? 티샷 미스가 나왔어요. 임혜경 선수의 실수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클럽을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볍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일 텐데 본인도 지금 굉장히 황당한 표정이에요. 앵그리 골프의 박순형 선수, 그린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 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플레이가 될 수 있는데요. 결과 좋습니다. 팀의 맏 누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연습했네. 같은 자리에서 세 번째 샷. 굿샷! 아까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샷! 잘했어요. 보스타라요. 파이팅! 괜찮아. 보스타라요. 가운데로 말해. 동 따갑니다. 그렇지. 공을 잘못 꽂았어. 내리막에 꽂았어. 어깨가 확 좁혔어. 괜찮아, 괜찮아. 홀매치라 상관없어. 근데 저거를 선택하세요. 가면서 오케이 줄지를 생각하세요. 이러면 너버려. 아니, 퍼팅을 안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기 홀매치잖아. 그럼 오케이를 그냥 후하게 접어요. 퍼팅 못 할 때. 왜 그러냐면 다음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니까. 아, 그러네. 올라가지도 않네. 계속 내가 다음을 퍼팅을 하면 저걸 오케이 안 주고 감각 떨어지게 그냥 내버렸는데 너도 지금 퍼팅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병이는 그러니까 하고 해서 넣어버려. 어떻게 알아? 쓰리팟도 어때? 그렇죠. 거야. 많이 지나갔네. 맞아. 길어. 농아연 쳤는데. 작전이 될 수 있으면 퍼팅감을 못 느끼게 그냥 홀을 내줄 때는 그냥 오케이를 주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이 보고 가봐. 이쪽이 높잖아요, 지금. 이쪽이. 그 감각을 봐봐. 여기 한 2m에서, 2m에서 내려오는 거는 거의 홀컵 끝쪽이잖아. 2m에서 그 다음에 가봐. 일단은 자신있게 칠게요. 상대방이 먼저다. 그러니까 나이가 없어. 차 책에 있네, 그치? 나이 필요 없어. 붙이면 돼. 이 많은 정보를 또 잘 취합해서 심플하게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나는 왼쪽 한 컵 반 정도 보여요. 팀 충남 입장에서는 이거 꼭 넣어야 하는 퍼시도 있고요. 약간 왼쪽을 보고 치는 퍼팅인데 자, 과감하게 쳤어요. 선수. 와. 네, 이렇게 과감하게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퍼팅하는 게 더 좋거든요. 컨시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작전 그대로 하네. 하는 게 좋아. 이제 양 팀이 나란히 한 홀씩 가져갔고요. 승부는 원점입니다. 네, 리얼을 기록한 앵그리 골프의 박순영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그냥 제 몫을 다한 것 같아서 안도에 지금 마음이 놓이고 있어요. 네. 네. 사실 물이 있기 때문에 좀 네. 긴장이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클럽으로 어떻게 플레이하셨죠? 6번 아이언으로 130 보고 네, 쳤는데 그게 잘 맞은 것 같아요. 동생들이 또 조언을 그렇게 해줬어요. 조언도 네. 좋고 네. 거리도 많이 나시고 저희가 상품으로 핸드 샤워기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세 번째 홀, 파4 홀이죠? 네, 오르막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티샷은 왼쪽보다 살짝 오른쪽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컨샷을 할 때 그린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를 잘 맞춰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으로 이어지는 홀인데 장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김신철 선수의 파4 티샷입니다. 안전하게 약간 오른쪽을 더 많이 겨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김신철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안정적이었거든요. 특히 또 중요할 때 퍼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윤일수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화려했었다면 김신철 선수가 안정적으로 실수 없이 잘 잡아줬었고요. 팀 충남의 김정욱 선수입니다. 팀의 맏형인데 굿샷! 개인전으로 플레이되는 이 3번 홀에서 오, 샷 많이 나왔어요. 얼찌감치 잘 나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드로우 샷으로 굉장히 좋은 티샷을 보였습니다. 잘 쳤어요. 샷이에요. 드로우 잘 쳤죠? 너무 네. 이기가 또 안 좋아요. 긴장감이 없잖아. 아, 왜 이렇게 앞서가세요. 긴장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버디 하나 우리께 더 갔죠? 아, 비슷하다. 그죠? 더 갔어요. 1, 2번 홀에서는 양 팀이 한 차례씩 미스샷을 하면서 홀을 내줬는데 아, 이번 홀에서는 좀 잘하는 팀이 홀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짧은 거리고요. 웨지샷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에이밍이 약간 오른쪽이었거든요, 샷. 이번에도. 샷! 잘 갔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리가 살짝 짧았네요. 에이프런에서 핀까지 공간이 15m 있어요. 예? 공간 15m. 디테일하게 지금 그린에 설명을 네. 해줬어요. 지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간을 얘기했는데 사실 길게 치라는 이야기거든요. 굿샷! 샷! 셋! 나이스. 가깝긴 하지만 내리막 경사인 것이 살짝 부담이 됩니다. 몇번 치셨어요? 얇게 맞았어요. 그래. 얇게 맞았어. 공간 15m 있다니까. 어? 15m나 있다니까. 얇게 맞아서. 근데 방향은 너무 좋아. 그린이 물러서 많이 안 도망갔을 거야. 똑같네. 앵그리 골프는 오르막, 그리고 팀 충남은 내리막 퍼트가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앵그리 골프의 버디 퍼트. 오르막이지. 내리막이가? 형, 많이 없어. 많이 없어, 많이 없어. 형지. 김신철 선수의 버디파. 오르막이 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퍼팅을 했는데 부담되는 거리까지 갔어요. 컨시드를 받지 못했고. 지나, 이 매치 플레이 할 때 묘미는 이 컨시드거든요. 그렇죠. 줄 것 같지만 안 주고. 안 줄 것 같지만 또 주면서 상대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매치의 방식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돼요. 공격적으로. 이걸 집어 넣으면 이 홀 가져갑니다. 김정욱 선수의 버디 펏. 샌들. 아, 이것도 좀 많이 지나가는데요. 양 팀 모두 아주 과감한 퍼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선수 모두 오늘 첫 퍼트예요. 마무리 팝퍼트. 아, 이건 집어넣었습니다. 왼쪽을 살짝 봤는데 위태롭게 들어갔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쳤나? 잘했어. 자, 일단 먼저 8호 마무리를 했고요. 팀 충남의 김종욱 선수도 마무리 파퍼십니다. 나이스! 네, 팀 나란히 8위 기록하면서 개인전 3개 홀에서는 어느 한 팀도 승기를 잡지 못합니다. 네, 앵그리 골프와 팀 충남 이제 개인전 3개 홀을 모두 마무리했는데 사이좋게 타이를 이룹니다. 네, 두 팀 모두 초반에 실수를 잘 안 하는 팀들인데 어떻게 보면 매치 플레이 경기로 바뀌면서 네. 초반에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인 얼터네이트 방식으로 이제 홀이 진행이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중반에 좀 주도권을 잡는 팀들이 경기를 좀 쉽게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4, 5, 6, 3개 홀은 두 명이 번갈아 치죠. 이제부터 팀 플레이, 매치 플레이로 경기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4번 홀, 파5 홀이에요. 네, 티샷을 멀리 친다면 충분히 또 투혼까지 될 수 있는 홀인데요. 피
핀의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볼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컨샷에서의 정확한 공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홀은 이글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글을 기록하면 공인구를 드립니다. 스윙이 아주 편안해 보여요. 이번 대회 들어서 한 번도 쉴 수가 없었고 미들표 김정욱 선수 역시 18강부터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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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름다운 샷입니다. 두 선수의 스윙 좀 분석해 주시죠. 드로우를 치는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그 백스윙할 때 손을 많이 돌리면서 무릎을 앉으면서 확실하게 커브를 많이 그리는 모습이고요. 아 역시 백스윙의 그 클럽 헤드의 모양이 헤드를 이렇게 열면서 가거든요. 음흠. 사실 이제 프로 선수들은 이제 헤드를 절대 열지 말라고 하는데 약간은 좀 본인들만의 독특한 스윙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팽팽한 대로 형이 쳐놨어. 일부러 저기다 쳐놓은 것 같아. 슬라이스 안 나게, 그지?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게 깊은 뜻이요. 왼쪽은 약간 내리막 경사더라고. 근데 오르막이 평두더라고. 역시. 근데 내리막 걸리면 형 똥침 한 방이에요. 살짝 내리막. 거의 다 내려가서 멈췄을 거야, 볼이. 저 가운데에 있는 게 저건가? 여기 롱홀이래. 두 선수의 티샷이 거의 같은 위치에 와 있어요. 저 위치에서는 약간 왼발이 낮은 내리막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원래 이제 정확하게 스윙을 한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조금 실수가 나오면 왼쪽으로도 말릴 수가 있어요. 저 깃대 있잖아. 충분히 투어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 또 18강에서 이글을 기록했던 유니스 선수인데요. 네, 이 모습이었죠. 잘 쳤다. 파5에서 지금 9번 아이언 잡은 장면이에요. 네. 넓힌 옆에 꽂아놓고 이글로 연결시켰습니다. 알바트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아주 멋진 샷이었고요. 저 때는 오르막 상황에 짧은 9번 아이언이었고 지금은 약간 내리막 경사입니다. 6번 아이언 170m 거리입니다. 굿샷! 굿샷! 오! 아, 좋다! 굿샷! 페이드가 걸렸으면 그래도 정타가 나온 건데 아, 올라왔어! 나이스! 살짝 지나갑니다. 런이 살짝 생기면서 오히려 그린 뒤쪽까지 흘러갔습니다. 유니스 선수는 이렇게 긴 클럽을 굉장히 잘 치는데 이 짧은 어프로치 샷만 좀 문제가 보이네요. 맞아요. 치는 순간 제가 신철이 있잖아. 그게 공이 좀 묻혀 있어서 그래. 이영수 선수는 5번 아이언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위치 두 선수의 스탠스가 완전 다릅니다. 오픈 스탠스. 굿샷. 아 스윙 참 부드럽고요. 오, 잘 들어갔는데 약간 짧았네요. 두 팀 모두 다 이제 그릴을 놓쳤지만 또 한쪽은 내리막, 한쪽은 또 오르막 경사를 남겨놨네요. 쳤어야 되나 봐. 시끄러워요. 어설픈 퍼팅보다 나아요. 아. 잘하셨어요. 여기 몇이었죠? 느낌에 170인데 이거를 탁 때리면 클 것 같은 거야. 6번을 치면 좀 짧고 근데 지금 되게 잘 쳤거든. 핀으로 잘 갔는데 괜찮아. 내리막 상황에서 저렇게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건요. 네. 공을 약간 깎으면서 공을 좀 더 띄우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정말 그 프로 선수들이 많이 치는 그런 방법이고 유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리막 경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과감한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피니쉬가 아주 자신감이 보입니다. 잘 쳤다니까. 와, 6분이 정말 가네. 괜찮아. 유수야. 응. 런이 많다. 아, 저 전체에 몇 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브루치보다 퍼트가 나. 붙이기만 해요. 그렇지. 알았어. 그렇지. 화이팅! 아, 실수는 너 빼는 거지 마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팀 중남은 웨지를 잡았고요. 보통 아마추어 고수들 하면 바로 이 어프로치거든요. 과연 어떻게 또 요리를 할지 봐야겠어요. 굴립니다. 나이스! 아, 좀 강해요. 좋아요. 살짝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거리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고요. 가까이 붙이는 것보다도 다운 퍼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은근히 골프는 퍼터를 잡았는데 좋다. 스톱. 이것도 애매한 거리를 남겨요. 네, 경사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또 옆 경사를 봐야 되는 또 위치고요. 굴러오는 거 잘했어, 잘했어. 잘 굴러, 잘 굴러. 야, 생각보다 내가 스피드가 있는 거 알았다 했잖아. 마크에. 어디 봐요? 우측. 자, 이제 또 양 팀 모두 내리막, 오르막 또 바뀐 또 위치가 되었고요. 안쪽. 좀 더 볼까? 끝에, 네, 끝에 저는... 왼쪽 아니야? 왼쪽이야, 끝에. 야, 끝에 왼쪽. 아, 지금 홀 주변에 브레이크가 꽤 있거든요. 네. 많은 팀들이 그 좀 약해서 홀 앞에서 멈추거나 또 막 휘어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선수들도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쳐야 된다는 걸. 이영수 선수의 버디펏입니다. 팀 충남. 오, 야, 이번에는 브레이크 거의 먹질 않았네요. 약간은 좀 자신 없는 스트로크가 나왔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왼쪽이 있어. 아쉽게 파를 기록한 팀 충남이었고 한 홀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윤일수 선수의 버디팟. 퍼팅 자세 굉장히 좋아요. 좋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 스트로크도 좋았는데. 컨시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컨시드 주는 소리가 굉장히 그 밝아요. 네. 기분 좋은 컨시드를 받으면서 양팀 계속해서 타입니다. 자, 5번 홀입니다. 파4 홀이죠? 네, 오른쪽으로 가면 좋지 않고요. 약간 왼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안전한 티샷이 되겠습니다. 오르막 경사지만 굉장히 좀 짧게 플레이되는 홀이기 때문에 이 홀 역시 버디를 노리는 것이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동네 마스터스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윤일수 선수, 드라이버 잡지 않았어요. 굿샷! 확실하게 몸이 써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3번 호드로 쳤는데도 와. 굉장히 멀리 왔어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 계시는 곳까지 다 왔네요. 반테퍼 좋아. 김종욱 선수 오늘 드라이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굿샷!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약간 왼쪽이지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덜 맞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 내가 봤어요. 공을 놓쳤어. IP 약간 왼쪽 갔으니까요. 괜찮아요. 좋아요. IP를 넘었으면 110m, 100m 요 정도야. 아팀은 내가 봤을 때는 한 100, 한 40m. 바로 잘 맞았거든. 누나 화이팅. 응. 잘해볼게. 나 믿고 있다. 헛소리에서 너무 깔끔히 맞았어. 그래, 나 믿고 있어. 오늘 누나 아연 좋아. 연습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날은 퍽이 사라졌어. 그래, 그렇게 해줘. 그때 누나가 감기 걸렸었잖아요. 감기 몸살인데도 그래. 그래. 내가 하잖아. 누나는 본선으로 잡친다고. 본선을 안 와봐서 그렇지. 본선 오기가 힘들어. 11이면은 뭐 중핀이죠. 핀 점수 우라차차 샷을 핀 옆에 있다. 핀 옆에 보여주셔야 돼. 저게 우리 거예요? 우측으로 예, 안 갔구나. 아니에요. 저거야 저. 저건가? 저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 안 멀어요. 아, 지금 두 선수의 네. 티샷 거리가 꽤나 나요. 두 번째 사 이제 여자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데 남은 거리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유틸 잡았습니다. 115m 거리인데 어떻게? 탑핑이 나면서 괜찮아요? 물러갔어요. 아, 이번 홀에서도 괜찮아. 탑핑이 났는데 네. 아, 또 한 번 실수가 나왔어요. 그때도 유틸이었는데 네. 아, 지금 유틸이 지금 말을 듣지 않네요. 그때 보여? 태양 보지 말고 그냥 가볍게 차 가볍게. 73만 봐요. 짧은 클럽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리고요. 넘긴다고 느낌으로 쳐 그냥. 또 상대의 실수를 봤는데 이번 홀과 비슷해요. 짧은 거리 73m 거리입니다. 좋다. 샷. 나이스. 오!
와, 아, 이걸 야, 붙이네요. 조금 짧았죠. 고. 야, 눈을 감았네. 좋다. 자, 나이스. 앵그리 골프는 그동안 유니스 선수가 워낙 잘 쳐서 다른 선수가 잘 안 보였는데 네. 또 이렇게 에이스가 있습니다. 봤을 때는 50cm야. 가면 멀다. 아니, 가면서 계속 붙더라고. 골로 가지고. 아, 진짜. 공 아이가 저거 공 아이가. 진짜. 그때 위에 공 아이가. 어, 그때 바로 뺐다니까. 정말 그때 앞에 공이 있네. 저만 더 불렀으면 더 갔어, 누나 봐라. 와! 와! 샤디 그래갖고. 봐라, 다 붙었지. 원업 가자! 가자! 가까이 와도 가까워. 아, 오케이 거리네, 오케이 거리. 아우, 잘 쳤네, 진짜. 잘 쳤어. 잘 쳤어. 끝났는데? 어, 이제 우리 차이죠. 우리도 넣을 수 있어. 네. 이제 방법은 칩핀 버디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약간 오르막 경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어프로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잘 먹자. 오케이 좀 가야지. 거리감은 아주 좋았어요. 오케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컨시드를 줬어요. 네. 아, 샷 멋있어. 집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 집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컨시드를 받으면서 원업을 챙겨갑니다. 앵그리 골프. 이러면 5번 홀에서 승부의 주가 한쪽으로 기우네요. 오늘 한 번 더 하자. 그래. 투어 갑시다. 그래, 그러자. 아, 나이스. 어? 아. 형님, 18강의 조임을 한번 갑시다. 그래요. 오케이. 네, 화이팅 아, 한번 화이팅 하고 갑시다. 갑시다. 진짜. 네, 네. 팀 종목! 으라스차! 한번 가봅시다. 자. 앵그리! 앵그리! 화이팅! 우후! 자, 선 계속 가자. 6번 홀입니다. 네, 6번 홀은 똑바로 돼 있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심하게 꺾여 있는 도그렉 홀입니다. 맞아요. 티샷을 약간 왼쪽으로 보내게 된다면 아주 짧은 클럽으로 또 공략이 가능한 홀입니다. 티그라운드에서는 그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티그라운드에서 봤을 때는 뭐 기역자로 꺾여 있을 정도로 많이 꺾여 있는 홀이고요. 김신철 선수는 조금 오른쪽 봤네요. 살짝 오른쪽으로 가도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터졌어. 안 보여. 잘 아, 났나? 터졌다. 어? 어. 어딘데? 아, 오른쪽으로 아, 봤어요. 괜찮아. 여기는 저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아, 갈 홀이 아닌데. 예. 실수 한번 없던 김신철 선수가 여기서 정말 뼈 아픈 실수를 했고요. 자, 상대의 또 실수를 받고 안정감 있는 이영수 선수인데. 샷! 김중남 화이팅! 자, 이영수 선수는 과감하게 왼쪽 언덕을 넘깁니다. 네, 그린 앞까지 다 갔어요. 카트 도로를 맞고 훨씬 더 많이 갔고요. 잠정구를 다음 선수가 또 치고요. 박순영 선수의 프로비저널 볼. 샷! 센터! 좋아, 좋아. 네, 아유, 이렇게 되면 티박스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여자 선수가 쳤고. 어, 근데 거리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편안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두 타를 앞서. 아니야,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도 산 게 아니지. 가보면 되죠. 예치 플레이는 타만 해도 이기면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맞아요. 갔다, 저 있다. 저 남의 그린에 있어? 어, 저 있네. 어. 아니, 어. 저 다음 티샷 가 있다. 다음 티샷까지 예, 미리 가 있네요. 어디야? 우리 어디 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눈부셔요. 여기 정도 있을 텐데. 이영수 선수는 왼쪽을 많이 받고 이게 사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갔다면 이 볼도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과감한 공략이었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넘어온 거 아니냐, 영수야? 아, 그러니까. 너는 진짜 니베로 맞네. 영수가 니베로 맞아. 다시 니베로 맞아. 작심 갔구만요. 앵그리 골프의 김신철 선수. 이게 네 번째 샷입니다.
아, 밀렸다. 어렵죠. 우측이다. 밀렸어. 이거 왜 그러노? 야, 갑자기. 오, 깡카다. 아, 본인이 평소에 이제 경기가 안 될 때 오른쪽으로 많이 가나 봐요. 아, 이번에도 아니야. 또 이제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괜찮다. 벙커션 연습 한번 해. 누나라. 아, 내가 하나. 누나야. 아, 내가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연습 한번 자, 이번 할게. 홀은 사실 기법을 해야 하는 홀인데 벙커샷 연습을 하겠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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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원 올려놓았고요. 네. 아이고. 이게 다섯 번째 샷이에요. 오. 갑시다. 가자. 네, 연습했으니까 가져야지. 네. 번시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충남 화이팅! 화이팅! 승부의 추가 기울자마자 다음 홀에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이제 7, 8, 9, 3개 홀이 남아있고요. 승부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7, 8, 9번 3개 홀이 남아있고요. 3명의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해도 됩니다. 3명 모두 다 실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7번 홀은 다시 롱홀이에요. 티박스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볼이 떨어지는 위치가 약간 좁아지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좋지 않고요. 페어웨이 약간 왼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세컨샷 지점에서는 또 그린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티샷이 많이 간다면 이 홀 역시 투원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3개 홀이 참 재미있는 게 파5, 파3, 파4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욱 선수의 7번 홀 티샷. 굿샷! 아름다워요. 볼, 나이스. 어제 그 자리. 약간 오른쪽. 세컨하기 좋은 위치고요. 역시. 윤일수 선수. 장타를 치는 윤일 선수가 아주 공격적인 티샷을 했는데 살짝 오른쪽. 너무 밀리면 안 돼요. 아, 윤일수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하네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괜찮아. 칠 수 있나? 칠 수 있어. 어차피 3온이잖아. 오늘 초반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앵그리 골프인데 지금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어? 왜? 힘내라고. 힘내자. 아니, 실패하고 축사였구나. 아니, 축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칠까봐 지금 고민 중이라. 형이 정상이 아니잖아. 지금, 알았어요. 대상 포징. 대상 포징. 후유증. 아직. 병마와 싸우는. 병마와 싸우는 중이라. 한자입니다. 지금 상대팀하고 대상 포징하고 2대1로 싸우고 있는. 더위도 싸우잖아. 3대1.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3대1로 싸웁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야, 근데 이게 돌이구나. 돌이 있어가. 앵그리 골프는 볼을 있다. 찾기는 했는데 아, 영 좋지가 않습니다. 치겠나? 저 위치에 돌도 있고 또 러프가 굉장히 그 풀이 억세거든요. 근데 저기서도 나이가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레이아웃에서 50m만 앞으로 카트 앞쪽으로만 페어웨이 가는 게 더 안 낫겠다는 생각이. 와, 채 다 부서진다. 그렇지, 채가 날아가겠지. 그래, 아씨. 돈도 날아가겠지. 아, 채 새로 사면 되지, 뭐. 눈 감고 치자. 눈 찔끔 깔고, 눈 깔고, 부서진다. 오! 굿샷! 굿샷! 잘 치긴 했는데. 됐어! 지금 돌이 있어서 클럽이 좀 손상됐을 거예요. 네. 아, 저러면 마음 아프죠. 보지 마라. 야, 이겨갖고 쳤어. 괜찮다. 팀 충남의 이영수 선수입니다. 굿샷! 굉장히 안정적인 스윙이죠.
정말 그 주니어 선수의 스윙을 보듯이 예. 굉장히 그 유연하고 피니쉬도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느낌인데요. 네. 김청남 화이팅! 잘한다, 이영수. 화이팅, 누나! 그래. 화이팅, 누나밖에 없다, 이제. 그래. 앵그리 골프의 박순형 선수. 오늘 컨디션 좋거든요. 굿샷! 오, 좋아. 야, 우측이다. 괜찮아. 근데 우측으로 갔다. 어차피 안 가. 아이고야. 아니, 괜찮다니까. 다 갔어. 거의 그린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팀 충남의 세 번째 샷. 임혜경 선수. 굿샷! 굿! 찍었다, 찍었어! 오! 굿! 약간 잘 봤고요. 봐봐, 백스핀 먹지! 오! 세게 그러니까 쳐야 돼. 어제 연습 라운딩 때도. 세게 쳐야 돼. 네, 거기 스핀 먹고 안 굴렀잖아요. 일단 팀 충남은 3 오늘 해놨고요. 하지만 앵그리 골프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네 번째 샷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잘했어. 길게 들어가야 돼. 더. 야. 그러니까 길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애매하게 멈추네요. 더 많이 굴러가는 샷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전 게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쇼게임입니다. 김종욱 선수. 자, 이게 들어가면 이 홀 가져갈 수 있어요. 나이스 터치 더! 어, 좋아요. 넣어야죠. 좋아요, 좋아요. 잘했다. 네. 일단 또 상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붙이기 작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꼭 넣어야 비길 수가 있습니다. 김신철 선수의 파펫. 앵그리 골프에게는 정말 중요한 퍼트인데요. 쉽지 않은 거리. 오, 떨어져요! 이게 들어갑니다. 야, 이거는 거의 지금 한 홀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야, 이걸 살려내네요. 꼭 넣어야 하는 퍼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이게 들어갑니다. 김신철이 팀을 구합니다. 팀 충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원홉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이건 정말 좀 치명타입니다. 멋있었습니다. 아 이게 어떤 승부처로 작용을 할까요? 아, 상대도 엄지척 인정할 수밖에 없죠.